네. 이번에는 그 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리진 않고 그냥 간단히 이런 영상을 올리겠다고 말한 거 있었는데 이번에 한번 그런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근데 무슨 커가지고 저한테 안 잡히는데 이렇게 생긴 겁니다. 너무 커가지고 잘안 잡혀가지고 일단 다른 데로 옮기겠습니다. 옆에서 있는 제품입니다. 아, 제품은 아니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디서 산다고 그랬고요. 이렇게 길이는 매우 긴데 아 매우까진 아니고 한 26cm 가로 26cm 세로 14cm입니다. 꽤 큰데? 가로 26cm, 세로 14cm였던 것 같은데? 일단 앞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 여기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건 기능이 없고 그냥 멋있기만 하는 건데. 여기 있어가지고. 돌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하는 이유는 원래는 주말 되면 이걸 다 부시고 이거 부시는 게 아니라 이걸 좀 반쪽을 내가지고 다른 데에다가 쓰려고 하는데 그 전에 원래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 후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지금 먼저 이거를 보여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잠시만요. 네. 지금 다시 했는데 달라졌죠, 확실히. 다시 보여드리고 이번에도 앞부터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에는 이렇게 생겼고 이거는 주악상인데 이게 왠지 갑옷 같죠?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끊어졌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는 키마의 브레이크가 꽂혀져 있고요. 이건 닌자터틀에서 나온 건데 투우가 제일 멋집니다. 이건 SY에서 나온 닌자터틀 투구고요. 다음에 이거 한번 뽑을까요? 본 프린팅을 보려면 이거 빼야 되는데 잘안 빼지니까 일단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무기는 이세 개로 되어 있는 멋있는 거고요. 그리고 프린팅은 SY답게 좋은 편이고 그랬는데 이거 갑옷 같죠? 카이 갑옷입니다. 카이가 완전 비상사태 때 도망치면서 싸우고 또 싸우면서 연투할 때 이런 갑옷 쓰는 건데 방패는 현지 아메리카 SY에서 나온 시 아메리카 방패가 제일 멋진 것 같아서 이걸 끼웠고 부스터 두 개가 이렇게 날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면 이런 거 어차피 도화상 떼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볼슈터라고 해가지고 이런 볼을 이 안에 넣어주시고 이걸 눌러주시면 아주 엄청나게 빠르죠?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다음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절대 사람한테 쓰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 이런 총을 발사하면 한대라고 또 하나 발사하는데 그것도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볼스터보다는 위험하지 않은데 이게 그거 같은 거죠. 거북선, 돌격선 그런 거 같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뭐지요? 이거를 딱 눌러주시면 이게 나오는 방식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나오시는데 어떻게 하냐? 원래 이 상태잖아요. 넣으면 딱 지뢰 같은 원리로 지뢰 원리로 딱 누르면 이게 딱 올라가면서 여기 있던 블록이 올라가면서 칭 튀기면서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뒤에 있는 블록이고 그다음 이거는 연장 도구. 여기 망치가 있고 여기는 조이 있는 거 그런 게 있습니다. 보시면 되는데 앞에는 아직 뭐안 꼽을 게 없어가지고 안 꼽았고 나중에 생기면 꼽겠습니다. 이거는 오개검인데요. 우리 거면 따로 둘 데가 없어가지고 들고 운전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따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 안에 있는 건좀 보여드리기가 애매한데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핸드폰으로 비추고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신문이 하나 있고요. 레고 신문. 신문이 하나 있고 장군의 칼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닌자 고시도 여기다가 100원 지폐 이거 시티에서 나온 건데 옛날에 몇년 전에 불불한 제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커비 유리자로 되어 있고 그 옆에 피자 니냐 사투리에서 나온 피자 하나 있고 우개감을 꽂을 수 있는 그 손잡이도 여기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도 쌀주머니 하나 있고요. 위에 생선 하나 있고요. 핸드폰 하나 있고 보물상자가 있고 보물상자 안에는 유리잔 같은 게 있습니다. 금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믹서기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믹서기를 빼시면 여기 하나 더 있죠? 다른 레고 신문인데 일단 믹서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믹서기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믹서기에는 이런 게 되어있고 아이언맨의 말리부 맨션이 있던 거고 참고로 이 핸드폰은 뒤에가 레고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아씨, 눈부셔.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다 레고 정품으로 되어 있는 신기한 핸드폰입니다. 전 일본에서 샀고요. 한국에서는 지금 인터넷에 3만원쯤 가격에 이것을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유리잔이 하나 더 있고요. 유리잔. 딸기 주스 유리잔, 초코 우유 유리잔 있고 이 안에는 이렇게 보물 창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고 같은 개념이고 일단 이거 다시 넣어주고 이게 지금 너무 아래가 약해가지고 어차피 부셔야 되는데. 어떻게 뿌셔야 되는 거 일단 방송하고 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지금 찍고 있습니다. 이거 나오고 오이가만 안 나왔다. 네. 넣어주고 이것도 넣어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그전에 없었던 건 이게 사실은 앞면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말로 이렇다는 것은 4단 분리가 될수 있습니다. 보시면 떼시고 떼시고 다음에 여기 있는 거북차도 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4단 분리가 되는데요. 이렇게 4단 분리가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이어 로봇 2010몇 년에 나온 13년인가 그때 나온 스토남이랑 싸울 때 나온 제품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건 제가 창작한 게 아니라 산 겁니다. 이 위에 있는 브레이크는 제가 꽂은 거고요. 제가 그전에 보여드렸죠. 제가 엄청 많은 거. 그다음에 오토바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있는데 일단 바퀴 두 개로 가는 오토바이고요. 키마의 레버투스의 집에 있는 제품입니다. 원래는 이게 앞인데 전 이게 앞인 것 같아서 이걸 선택했습니다. 카이가 이렇게 타고 있고요. 이거는 얻은 제품입니다. 이거 왜 자꾸 빠져. 벌써 12분이 돼가는데 빨리빨리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얘는데 일단 이거는 빼면 다 이렇게 힘들으니까 그냥 안 뺄거고요. 이 안에 보시면 있어가지고 스케이트보드가 두 개 들어있습니다. 이건 진품으로 닌자스트 기지에서 얻은 거고요. 다음에 이 상자에다가 돌아가는 거. 깃발. 용머리. 이렇게 보시고. 깜짝 놀랄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신기하죠? 저쪽에 제 손이 보이는데 보시면 뭐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기 보시면 이게 사실 총알입니다. 총알. 깜짝 놀라신 분도 계실 텐데 죄송합니다. 어찌 보여드리고 싶어서 간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4단 분리가 되는 거고요. 2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도의 마스터. 그 전에 데코 거에서 한번 보여드렸죠? 이건 진품입니다. 다음 이 스피드의 힘이 이렇게 전해지고요. 끝은 칼오프. 또 진품입니다. 또 금속의 힘이 이렇게 전해져가지고 이 두 힘이 이 기계를 모두 이끄는 겁니다. 강하면서도 빠르게, 빠르면서도 강하게 최강의 기계라고 할 수 있는데 최강의 기계죠 뭐. 최강 기계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빠르면서도 강하다. 그럼 단방에 적을 제압할 수 있는 가장 빨리 전쟁을 끝내는 좋은 방법인데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사물화를 옮겼습니다. 원래 이렇게 생긴 거고요. 이건 리부티드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자에 그거 있었던 거고요. 이 빨간색 유리창은 이런 닫혔다는데 여기가 바로 카이가 있는 곳입니다. 카이는 없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요. 이렇게 놓고 이는 칼로프 대신에 주먹을 들고 있는 조병입니다. 이제 모바일 베이스 제품에 있는 거 따서 만들어 본 겁니다.
안에서 만들어 본 거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양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별거 없는데 뒷면. 다 부서졌다. 잠시만요. 네, 지금 참사가 일어났는데 어차피 이거 뭐 부실 거기 때문에 진짜 고칠 수도 없습니다. 이게 무게중심이 안 맞아가지고 옥스포드 거, 짝퉁 거, 레고 거 지금 다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바퀴 부분은 제가 따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다. 이렇게 바퀴 한 짝은 여기 대신 뭐 이거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되겠죠 뭐. 이 거리는 이렇게 엄청 길죠? 그리고 바퀴는 잘 돌아갑니다. 이건 엄청 잘 돌아가고요. 불 아까 보여드렸고 환갑에다가 불 끄져가지고 멋있게 했습니다. 네. 이거는 원래 그 카이의 파이어 머신인가? 거기에 들어있는 건데 그게 어디 있는지 안 보여서 그냥 하고 싶습니다. 벌써 이제 거의 20분인데 16분이니까 빨리 2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됐고요. 올려주시면 안에 색이 나타나죠? 20분 안에 끝낼 겁니다. 2분 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3개 다 라와르 파이어 로봇인가? 거기에 있던 거고 파이어 탱크 거기에 있었던 거고요. 유리창으로 돼 있고 예 파이어 원자력 그다음에 여기 온도 가게 해주는 거 여기도 똑같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더 설명할 건 없는 것 같고 막상 하다 보니까 뭐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 난장판이 됐는데 또 제가 나중에 다시 해가지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부셔가지고 오늘도 다 부셔가지고 나중에 다시 만들어요. 헬리캐리어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만든 이 파이어 탱크의 카이의 파이어 탱크를 업그레이드 시킨 모습을 한번 다시 방송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헬리캐리어로 만나겠습니다. 바이바이.